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베트남에서 꽃보다 남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공 김윤중 씨 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감겨주니까 이분들이 정말 신기한가 봐요. 아니 현중 씨가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잘하시네요. 두피 마사지를. 진정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요. 아 행복하고 계십니다. 예. 샴푸를 받고 행복해하는 마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가다 보면 엄청 큰 강이 나 여기 중간에 메콩강. 근데 지금 몇백 킬로 왔는데 여기까지 메콩강이 있으면 아마존강보다 더 큰데 그러면. 아마존이 아마존하고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하여튼 4대강. 그럼 세계 4대강은 뭔가요? 아 몰라. 세계 4대강 아마존. 아마존강. 이집트강도 그러지 않을까요? 흥강이라고 있잖아요. 이집트까지 가니? 근데 흥강이가 있는데? 흥바닥? 뭐 있는데? 장기냐고 바다냐고. 홍해 홍해. 아 그거는 바다구나. 홍해가 이집트에 있는 거가. 그죠? 홍해가. 뻥치시래. 왜요? 이집트인가 아니야? 중국의 홍해, 이거. 아, 황해가, 그거는. 영화인데요, 그거. 황해는.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어. 그럼 그 빨간 바다란 말이가. 네. 아, 홍해. 그게 붉은 홍해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뭐 알아도 딱 반만 아는 것 같아요. 아니 중요한 건 정답을 얘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한번 싸워봤자. 약간 여기 그랜드 캐년 같은 느낌이. 까봤나? 아니요. 까봤냐고. 그랜드 캐년을 까봤냐고. 아니. 자, 다큐에서 봤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던지네 너 그냥. 아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네. 예. 아, 서로 그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와중에 화이트 샌드 화이트 샌드 혹시 그런데 뜻을 알지? 알죠. 샌드 과자 아니야? 과자 태양 과자. 아니요? 빨간 과자, 하얀 과자, 레드 샌드, 화이트 샌드. 초코샌드도 있잖아요. 나는 살면서 나는 이런 캐릭터를 참 나름 여러 사람 봐왔잖아. 근데 한 몸에 이렇게 다 캐릭터 다 담긴 애 처음 봤어요 나는. 저희 때는 종민이도 있고 원지원도 있고